우리 도자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경기 도자 페어가 5일 오늘 개막했습니다. 그릇부터 장인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도자가 관람객들을 기다리는데요. 특히 식탁 위의 예술 작품이라 불리는 다양한 생활 도자를 행사 가격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한선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흑색의 도자기들이 색색의 화려한 음식 옷을 입은 듯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아궁이와 장독대를 연상케 하는 그릇들입니다. 순백의 도자들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식탁은 특히 젊은 여성에게 인기. 식물과 함께 어울려 수수하고도 소박한 한 폭의 수채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들 이런 위주로 전시들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도 아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담는 것에서 벗어난 다양한 도자들도 볼만합니다. 개성 있는 인테리어 소품부터 하나의 전시 작품까지 집안 곳곳을 채웠습니다. 우리 도자의 최신 트렌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2019 경기 도자 페어. 경기 지역뿐 아니라 대전과 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았습니다. 특히 생활 도자의 경우 행사 가격으로 판매해 최대 30%까지 저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기는 비싸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행사할 때 와서 도자기를 사니까 저렴하니까 좀 많이 사게 되고.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경기 도자 페어는 110여 개 부스를 차려 도자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깨진 그릇을 새 도자로 바꿔주는 등 이벤트도 풍성합니다. 도자기가 어디 어떤 전시품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의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서 그 어떤 도자기가 많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 경기 도자 페어는 양재 AT센터에서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